아닌데. 향이 좋은데 그지? 아예. 네. 좋아요. 그죠? 근데 사람들은 엄청 강해갖고 뭐 못해 먹는다 막 이렇게 외국에서는 심지어 아까 좋은데? 괜찮죠? 근데 이건 외국인도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일 것 같아요. 너무 시원해.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써보면 관상이나 인상이나 그 건강 상태가 집에서 못 먹을 것 같은데. 얼굴이 공안이시잖아. 이렇게 항상 좋은 거 드시니까. 그렇구나. 네. 과연? 뭐예요? 이게 안 젓갈 아까. 젓갈 시원시원하게 나온다. 네, 정말 알죠. 아, 이거 저쪽으로 놔주시고. 네, 아니야. 와, 오징어. 아, 너 어떻게 젓갈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와? 아, 그래서 생겼다. 아, 젓갈의 향연이다 오늘. 이건 뭐예요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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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우와. 우와. 이야. 오 마이 갓. 데코 오늘 한 거야. 누나 오늘.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. 나 과일 하신 줄 알았어. 이게 저 고등어. 고등어하고 삼치. 삼치. 이게 하이라이트인 줄 알았어. 메로 메로. 메로. 메로 우이. 메로 우이 맞아. 메로 우이. 와. 장난 아니다. 아, 레몬 뿌려야지. 레몬 뿌려. 삼시를 뿌려야 돼. 하시고 가세요. 어우, 배꼽치다. 이게 뭐라 그랬지? 싸 먹어야 되니까. 네. 이게 보니까 생선, 누나 생선 쌈이야. 갈치볶음도 맛있더라고. 생선을 이게. 거기다 넣어갖고 이런 청알젓 같은 거 있죠? 그런 걸 갖다 같이 싸가지고 생선. 아, 그렇게요? 흥분돼. 기가 막히네, 생각이. 삼치야. 여러분, 이게 삼치살이에요, 삼치살. 우와. 와. 삼치를 삼치에 청어알 젓갈, 청어알 젓을 넣어서 묵은지와 저는 삼치예요, 삼치. 뭐 이거 아실 거 아니야? 이거 묵은지에다가 그냥 와, 이거밖에 안 나와. 진짜 솔직히 맛을 표현할 수가 없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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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와, 이거밖에 안 나와. 조금 먹어봐. 메로 맛있어, 메로. 저쪽으로 놔줘야 되겠다. 생선쌈이라 누나 약간 그 비만에 대한 게 좀 덜 하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고기쌈은 우리가 많이 먹어봤지만. 그래서. 아니, 그냥 식구들 나 구수는 게 입안에서 그지? 뽑힌 노래하는 것 같아. 빠바바바바바바바. 그냥. 와. 나도 여기에 먹어봐야겠다. 메로의 느끼함하고 김치 담백함 둘이 싸우는데 결국 김치 이기잖아. 어? 김치 대단한 거야. 냄새가 확 덮어버려 그냥. 야, 밥도 찾기 어렵겠다. 하나 선택하기가. 김치에... 아, 고, 너무 힘들어. 오늘이 제일 힘든 거 같아. 어. 너무 다 맛있으니까. 줄게요. 또 뭐지? 뭐야? 줄게요. 또 뭐지? 나왔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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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만두 전골이다. 와. 아, 여기도 명태가 들어가나요? 네, 함께. 우와. 이쪽. 아우. 야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자, 만두를 한번 떠볼까요, 만두를? 자, 만두를 먹어보겠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그냥 정말 건강식이에요. 그걸로 누나 맛 이거는 내가 볼 때 맛은 아니고 국물 먹으니까 일단 건강은 돼 있어. 황태국물. 누나 나는 이북만두가 뭐든 먹어. 이북식이죠. 이북식이잖아. 응. 맞아. 이북식. 이북만두는 마늘을 많이 안 넣어. 그래서 양념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냥 되게 담백해. 이게 담백해. 와, 근데 속이 너무 꽉 찼어요.
그래서 와, 이게 몇 개 먹으면 되게 배불러요. 근데 이런 거를 홍성훈 씨는 안 줘가지고 막 10개씩 다른 거는 시스템이 없는데 10개요? 회 잘 먹...